영화 옹박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태국의 프라차 감독이 한태 합작으로 이른바 옹박 태권도 영화를 만듭니다. 오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한국 시내 한복판에서 폭력배들과 한국인 청년이 격투를 벌입니다.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무술 영화의 예고편 촬영 장면입니다. 오는 3월 본 촬영을 앞둔 이 영화는 영화 옹박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태국의 프라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. 영화 장면 대부분을 태국에서 촬영할 예정인데 주연 배우들은 한국에서, 조연은 태국에서 주로 캐스팅했습니다. 방콕에 도장을 연 태권도 사범 가족과 태국 폭력 조직의 얽히고 설킨 복수극이 줄거리입니다. 네, 현재 저는 딸 역할이고요. 아버지 때문에 악당들이 감옥을 가게 돼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에요. 영화 기획사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홍콩의 백업사를 통해 전 세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. 과거 홍콩의 쿵푸 영화처럼 태권도도 세계적인 액션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게 영화 제작진의 포부입니다. 방콕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.